던전 앤 드래곤은 1970년대 TSR에서 내놓은 판타지 최초 RPG 게임입니다. 세계 최초로 판타지 세계관의 규칙을 도입해 게임화했으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RPG의 뿌리는 던전 앤 드래곤이죠. 경험치, 레벨업, HP 클래스 등이 모두 던전 드래곤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RPG 게임이 많이 발전해 정식 게임으로 보지 않는 시선도 있지만 미국 내에선 아직도 TRPG 보드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존재하죠. 영국의 작가 톨킨은 방대한 판타지 세계관인 반지의 제왕을 만들어 현 세대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던전 앤 드래곤도 반지의 제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던전 앤 드래곤의 개발자인 게리 가이겍스는 반지의 제왕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묻고 부인했죠. 정작 반지의 제왕에서 파생한 호빗, 하플린, 발롱 외 여러가지 요소들을 던전 앤 드래곤에 무단 사용했다가 톨킨 후손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영어들과 규칙들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TSR은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대마왕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올도가 던전 앤 드래곤에서 파생되었는데 여타 매체에서 사용하다 걸리면 저작권 신고를 먹게 되죠. 일본 만화 바스타드는 비올더를 무단 사용해 항의를 받았고 결국 작가의 이름을 딴 스즈키 도게 에몽으로 비올더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후 여러 판타지 매체에선 이름을 바꿔 비올더를 등장시켰죠. 국내 판타지 작가 홍정호는 더 로그에서 인어구와 베크나 유골로스 등 던전 앤 드래곤 고유 설정을 차용했고 레이펜테나 연대기는 저작권 협의에 실패해 연재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명사뿐 아닌 사소한 설정까지 사용한 매체들에게도 고소를 남발하자 미국인들은 TSR 회사를 조롱하게 되었고 판타지 관련 개발자들은 반강제적으로 던전 앤 드래곤의 규칙과 고유 명사들을 공부하게 되었죠. 한국에선 던전 앤 드래곤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던전스 앤 드래곤스입니다. 1991년 캡콤에서 발매한 판타지 액션 게임 킹 오브 드래곤즈는 사실 던전 앤 드래곤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게임을 제작하고 야심차게 TSR에게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던전 앤 드래곤이 아니라고 시원하게 퇴짜 맞았고 결국 설정과 타이틀을 바꾸어 출시하게 되었죠. 원래 기사와 여성 엘프가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타이틀이 바뀌면서 남자 엘프로 교체되었고 기사는 바이킹의 모습으로 한 파이터로 교체됩니다. 이후 TSR에게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도 명작 고전 게임으로 평가받는 던전 앤 드래곤 파워 오브 둠과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를 출시했죠. 캡콤은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세 번째 작품도 제작하려 했지만 던전 앤 드래곤의 판권을 가진 TSR이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에게 팔리면서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됩니다. 팬들은 끝까지 기다렸지만 던전 앤 드래곤을 모방한 소유기와 삼국전기만 나왔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의 공식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레미 아이언스가 악역으로 등장하며 당시 4,500만 달러를 투자해 제작되었으나 작품성도 좋지 않았고 흥행도 실패했죠. 5년 후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후속 작품도 나왔지만 제목만 빼면 던전 앤 드래곤이 아니기에 팬들은 지금까지도 흑역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리부트 형식으로 새로운 던전 앤 드래곤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지만 PC 논쟁으로 이번에도 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일본 토에이가 하청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며 국내에서도 방영한 적 있었죠. 하지만 어린이용 작품임에도 정서가 맞지 않아 인기가 없었고 소리 소문 없이 종영되었습니다.